뜨신 친구들 안녕. 아, 네. 오늘 만들어 볼 가방은 여기 귀여운 튤립 핸드폰 스마트폰 가방이에요. 크로스백이나 숄더백이나 그거는 조절하시면 되겠죠? 자, 사용한 실은 아데렌테실. 뜨신 뜨개방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아데렌테실이죠. 구매는 네이버 스토어 뜨신 뜨개방.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 봤는데, 패키지를 구성해서 이제 스토어에도 올릴 생각이니까, 패키지나 재료 구매는 네이버 스토어 뜨신 뜨개방. 제가 고정 댓글과 설명, 그리고 여기다도 걸어 두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색상 너무 이쁘죠? 디테일. 가방 밑에 찐. 그래서 구성품은 바탕색 한 볼에 여기 배색되는 것들을 소분해서 이렇게, 그리고 찐과 가방 밑판, 플라스틱 바닥, 그리고 이렇게 고리까지 해서 구성이 될 계획입니다. 사용한 코바늘은 7호 4mm예요.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요 예쁜 가방을 한번 만들러 가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진행하기에 앞서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네네,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베이스 삿을 14개 해줄 거거든요. 이렇게 초코를 만들고 처음 만든 이 코를 포함해서 14개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아이고, 열셋, 열넷. 자, 참고로 이 뒤쪽에 베이스 사슬 만큼의 실을 남겨놨습니다. 약간 그거보다 좀 길게. 자, 그럼 여기서 사슬 기둥을 하나 올려주고, 사슬 기둥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코에다가 짧은 뜨기를 하나, 오케이. 자, 이제 짧은 뜨기를 사슬 하나마다 한 코에 하나씩 하면서 쭉 끝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셋. 참고로 짧은뜨기 할때 이렇게 아래쪽으로 찌르면서 아래쪽에는 한 줄, 바늘 위로는 두 줄이 걸리도록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마지막 코 남았잖아요. 여기 마지막 코에다가는 짧은뜨기를 3개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에다가는 짧은 뜨기를 3개. 3 single crochet on this very last one.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슬의 반대쪽에다가 여기 짧은 뜨기 한 코에 하나씩 또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실은 감싸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 다음 코가 처음 시작했던 코인데,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시면은 처음 사슬 기둥, 그리고 그 다음 짧은뜨기, 그리고 지금 끝까지 해서 여기도 역시 세 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빼뜨기를 해서, 빼뜨기는, 자, 빼뜨기 여기다가 사슬 기둥 앞에 여기다가 빼뜨기해서 이번 층을 완료. 자, 그러면 이제
2층을 할 차례죠. 2층은 일단 사슬을 하나 해주고요. 그리고 안 보이는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바늘을 빼고 여기 사슬 기둥 바로 아래 있는 이 코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고 이렇게 걸고 빼줍니다. 그리고 바늘을 다시 빼서 앞에서 이렇게 꽂아줘요. 안 보이는 빼뜨기 Invisible Slip Stitch. 그리고 사슬 하나. 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 뜨기 두 개. 하나, 둘. 오케이. 그리고 나서는 짧은 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12번 해줄 거예요. 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자, 12. 했으면 이제 짧은 뜨기를 한 코에 두 번씩 세 번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짧은 뜨기를 한 코에 두 번씩 세 번. 둘. 원. 투. 두 번. 한 번 더. 원. 투. 세 세트 했으면 다시 짧은 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12개 해주시면 돼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2 했으면 그 다음 코에다가 또 짧은 뜨기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 뜨기 하나. 여기는 처음 기둥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만 더하면 여기 역시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또 그 다음 코에다가 빼뜨기 해서 2층 완료. 자, 했으면 이제 여기 이 실을 먼저 마무리를 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를 일단 살짝 당겨주고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당겨서 당겨주고 그럼 여기가 오므려집니다. 당겨주고 돗바늘을 사용해서 반대쪽으로 숨겨줄 거예요. 오케이. 실을 이렇게 감싸면서 왔으니까 이렇게 반대쪽으로 하고 이렇게 당겨주고 당겨주면 깔끔한 타원형이 나오죠. 그리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방 바닥은 됐으니까 옆면을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다음 층은 사슬을 하나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짧은 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이랑 뜨기로 진행해 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랑 뜨기 뒤쪽에 한 줄만 거는 거죠. 이렇게 짧은 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이랑 뜨기로 쭉 한 바퀴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했으면 이제 빼뜨기. 빼뜨기는 여기다 진행하시면 돼요. 여기다 해서 이번 층 완료. 자, 했으면 사슬 하나 하고 안 보이는 빼뜨기를 다시 해줄 거예요. 살짝 들어 올리고 여기 바늘 아래로 이렇게 여기로 Invisible Slip Stitch 이렇게 빼주고 오케이.
다시 사슬하나. 자, 했으면 이제 이렇게 코에다가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한 바퀴 쭉 또 돌리시면 되거든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자, 이렇게 해서 2층을 올려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하나 둘, 2층을 더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빼뜨기 하면은 아, 오케이, 완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층에는 배색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방식은 똑같아요. 배색할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이렇게 뒤에 놓고 첫 코를 이렇게 빼주고 기존의 실은 이렇게 당겨주고 자 이렇게 잡고 바늘을 빼고 요 아래로 넣어서 안 보이는 빼뜨기 아이고 안 보이는 빼뜨기 invisible slip stitch 이거를 너무 당기면은 이 밑에 게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 당기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짧은 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한 바퀴를 쭉 돌려주시면 돼요. 이 실은 몇 코 감싸면서 진행할게요. 자, 이 정도 해주고 자르고 자 그럼 이제 마저 한 바퀴를 또 쭉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빼뜨기 아 잠깐만 wait a minute 자 여기까지 했으면 빼뜨기 해서 이번 층 완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부분으로 진행하기 전에 일단 이제 요건 필요 없으니까 실을 잘라주고 진행하기 전에 그 가방 아랫부분을 보강해 주도록 할게요. 저기 찡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방 밑판 자 요렇게 얼추 사이즈가 맞죠? 자, 오케이.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일단은 요런 가방 이게 여기 끝에 있는 한 칸을 요렇게 잘라주세요. 모서리를 잘라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서리를 잘라주고 그리고 여기 각진대를 요렇게 약간 둥글려줍니다. 오케이 그리고 끝에도 살짝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쁘게 둥글게 나오죠?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뿅. 자 요렇게 모양이 양쪽으로 둥글게 나왔죠? 그러면 이거를 이 안에다가 이렇게 안착을 해볼게요. 딱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 찡을 꼽아줄 건데
이렇게 가운데가 붙어 있는 걸 사용하시면 살짝 벌려주세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자 여기서부터 볼까? 제일 끝에 코에서 한칸 안쪽에다가 이렇게 꼽아줄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꽂아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벌려줘야 돼요. 이게 문제야. 이게 너무 길어. 그래서 요거는 니퍼나 뭐 있으면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잘라볼까? 가위로. 야! 오케이. 나이스. 요게 너무 두껍지 않기 때문에 가위로도 잘립니다. 호야! 자, 이렇게 납작하게. 해주고, 반대쪽에 대칭이 되는 부분에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칸 아래, 여기다가 찔러주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try to make symmetric as possible 오케이 손 조심. 하이야. 타라. 가방 바닥 완성. 자, 이쁘게 완성이 됐으면 이제 꽃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케이. 꽃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받침 색상을 이렇게 아래에 놓고 이렇게 사슬을 빼서 실 색상을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실은 당겨주고 여기서는 여기 아래 여기로 이렇게 짧은 뜨기를 하나 해줄 거예요. 이렇게 빼준 다음에 이렇게 짧은 뜨기를 마무리하면은 그거 안 보이는 빼뜨기 그긴 뜨기 한길 긴 뜨기 버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자 하나 둘. 두칸 띄우고 세 번째에다가 한길 긴뜨기 하나 둘 띄우고 세 번째에다가 한길 긴뜨기 오케이 했으면 사슬 두개 그리고 같은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 자 그리고 하나 두칸 띄우고 세 번째에다가 한길 긴뜨기 사슬 하나, 둘, 같은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 해서 쭉이 패턴 반복하시면서 한 바퀴를 또 마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고, 자, 마지막 여기까지. 딱 맞죠? 한 다음에 사슬 두개 하고, 여기다가 빼뜨기. 해주면은 그꽃 받침 부분 완성됐어요.
그러면 이제 한 칸 앞으로 여기다가 한 칸 앞으로 빼뜨기를 해서 코를 한 칸 이동해 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꽃을 해줄 겁니다. 실을 바꿔주고 기존 실은 이렇게 당겨주고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짧은뜨기 이렇게 살짝 느슨하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늘에 감고 이렇게 여기까지 바늘에 감고 이렇게 한 번 더 감고 이렇게 한 길 긴뜨기 기둥을 반만 이렇게 네 개를 빼준 다음에 한꺼번에 네 개를 주르륵 빼줄 겁니다. 이렇게 한 길 긴뜨기 기둥 네 개 한 번에 빼준 거죠. 이거 이름이 뭐였더라? 퍼프 스티치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슬 두 개 그리고 다음 코에다가 그거 한길긴뜨기 네 개로 또 퍼프 스티치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천천히 바늘에 감고 여기다가 골고 빼서 두 줄만 빼주고 이 상태에서 다시 바늘에 감고 두 줄만 빼주고 다시 바늘에 감고 두 줄만 빼주고 바늘에 감고 보시다시피 살짝 들어올리는 거 보이시죠? 들어올리고 해주면은 꽃잎이 좀 더 길고 풍성하게 나와요. 두 줄만 빼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사슬 것까지 해서 총 다섯 코가 걸려 있잖아요. 한 번에 오케이. 지금부터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한 바퀴를 돌리시면 돼요. 사슬을 둘 기둥 네 개 만들고 한 번에 빼주고 자 해서 쭉 한 바퀴를 또 마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꽃을 해주고 사슬 두 개 한 다음에 꽃 봉우리의 제일 위에 있는 여기다가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하면 이번 층 완료. 자 그럼 이렇게 꽃이 완성됐죠? 여기서 더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는 안쪽에 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마무리를 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실도 잘라주고 오케이 자 이 두 개의 실은 이렇게 한번 꼬아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양 방향으로 돗바늘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실이 짧을 때는 이렇게 돗바늘을 먼저 끼고 그 다음에 실을 꿰서 진행하시면 작업이 수월해요. 이렇게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As you can see, when the yarn is short, you put the needle through first and then thread the needle. In this way, you can work with the short yarn. Okay. 그리고 이거는 기둥을 타고 올라가 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둥을 타고 올라가면서 이 꽃잎 안쪽으로 이렇게 숨겨 줄게요. 오케이.
저한테 숨겨진 것들은 숨 잘라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위에 있는 거는 반대로 기둥을 타고 내려가면 되겠죠? 원 온 탑 will go down. 이렇게 기둥을 타고. 잘라주고. 자, 그리고 이거 역시 이렇게 꽃잎을 타고 이런 식으로 올려줄게요. 'm gonna hide it inside the flower like that. 오케이. 안쪽도 아주 깔끔하죠? Very nice. 자, 그럼 이제 다시 바탕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바탕색을 다시 가져와서 색상을 바꿔줍니다. 기존 실은 타이트하게 당겨주고, 그리고 이번에는 안 보이는 빼뜨기를 여기다 할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invisible slip stitch 이렇게 했으면은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 뜨기. 그리고 그 다음은 한 길 긴 뜨기를 여기다 할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올려주고,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짧은 뜨기. 오케이. 자, 됐죠? 요 가운데를 채워준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면서 한 바퀴를 돌리시면 됩니다. 자, 짧은 뜨기, 한 길 긴 뜨기, 여기 아래에다가 좀 들어 올려주고 이렇게, 그리고 짧은 뜨기. 자, 해서 마저 한 바퀴를 돌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 코 여기다가 짧은 뜨기 하나, 그리고 마지막 한 길 긴 뜨기.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빼뜨기 해주시면은, 자, 이번 층 완료. 꽃 사이사이를 다 채워줬죠? 그러면 이제 짧은 뜨기 그 위로 하나 둘 셋 3층 올리고 또 이렇게 그거 줄무늬 실로 배색을 해서 또 그 뭐냐 또 그거 뭐지 짧은 뜨기를 한층 돌리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다시 안 보이는 빼뜨기를 해야죠. 사슬 하나 살짝 올려서 여기 아래로 놓고 invisible slip stitch 이렇게, 그리고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쭉 돌리시면 돼요. 자, 해서 짧은뜨기 하나, 둘, 3층, 3층 올린 다음에 실 색상 바꿔서 아래 했던 것처럼 한 층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 지금 보시면 짧은뜨기를 3층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배색을 할 건데, 보시면 이 중간에 패턴과 여기까지 같은 색이기 때문에 이 실은 자르지 않고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배색할 실을 가져와서 이렇게 색상을 바꿔주고 쭉 당기고 안 보이는 빼뜨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 실을 감싸지 않고 뒤로 빼놓고 짧은뜨기를 한 바퀴 돌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 실을 자르지 않고 남겨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빼뜨기 하면 이번 층 완료. 했으면 이제 요거 이 패턴 해야죠. 여기서 이 실을 그대로 가져와서 색상을 바꿔줍니다. 기존의 실은 타이트하게 당겨주고, 그리고 한길 긴뜨기 안 보이는 빼뜨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바로 아래 여기다가 짧은뜨기 그리고 삿을 하나 해서 안 보이는 빼뜨기를 했죠. 일단 이 실은 필요 없으니까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삿을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같은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또 여기 꽃잎 했던 거랑 꽃받침 했던 거랑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돼요. 자, 하나, 둘, 두코 건너서 한길 긴뜨기 그리고 삿을 두개 같은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 자, 이번에는 기둥을 다른 방식으로 시작한 이유는 기둥이, 그러니까 안 보이는 빼뜨기이긴 하지만 기둥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조금 티가 더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둥을 뒤쪽, 그러니까 측면으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기둥을 올린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또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두칸 띄우고, 한길 긴뜨기. 자, 다 왔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여기 코너 여기다가 이렇게. 자, 여기 짧은뜨기 사슬 두 번째 여기다가 사슬에다가 이렇게 빼뜨기를 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거나 이 사슬의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사슬의 뒤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하시거나 둘 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편한 쪽으로 하세요. 사슬이 그냥 하는 게좀더 편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저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다시 배색할 실을 가져와서 안 보이는 빼뜨기를 해주고
안 보이는 빼뜨기를 여기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이 실도 이제 또 뒤로 넘겨준 다음에 여기 V 모양 사이에다가 짧은 뜨기를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요 모여 있는 요 코에다가 짧은 뜨기를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쭉 한 바퀴를 돌리면 돼요. V자 모양 사이에다가 짧은 뜨기를 하나 둘 하고 여기에다가 그냥 하나 해서 한 바퀴를 또 마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빼뜨기 하면은 이번 층도 완료가 됐죠. 오케이 했으면 다시 이 실을 가져와서 색상을 바꿔주고 당긴 다음에 안 보이는 빼뜨기 바로 아래다가 그래서 실 색상을 바꿔주고 오케이 바꿔주고 또 이제 짧은 뜨기 한 코에 하나씩 쭉 돌리시면 돼요. 이번엔 이제 요 실을 감싸면서 숨겨주도록 할게요. 몇 코 감싼 다음에 당긴 다음에 이 실을 자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짧은 뜨기를 4층 바탕색으로 하나 둘 셋 넷 4층을 올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4층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거 실은 다 한 다음에 숨겨야겠다 그냥. 아 네네 쭉 그러면 일단은 4층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해서 짧은 뜨기를 하나, 둘, 셋, 넷, 4층 진행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실 색상을 바꿔주고 기존의 실을 타이트하게 당기고 자, 여기서 역시 안 보이는 빼뜨기를 할 건데 이번에는 안 보이는 빼뜨기를 여기가 아닌 한 칸 앞으로 여기가 아닌 한 칸 앞으로 요렇게 줄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짧은 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한 바퀴를 돌려주는 거죠. 이 실은 몇 코 감싸면서 진행하다가 자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저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빼뜨기 해서 이번 층 완료하고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 아래에서 꽃이랑 그거 꽃받침 꽃 그리고 이 위에 짧은 뜨기 부분까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올리시면 돼요. 다만 짧은 뜨기 한 거 위로 지금 이건 하나 둘 셋 3층을 올렸지만 여기선 하나 둘 2층만 올리면 되죠. 물론 취향에 따라 더 올리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실을 바꿔주고 당긴 다음에 아래 했던 거와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짧은 뜨기를 하나 하고 사슬 하나 그리고 한 칸 두 칸 띄우고
한길 긴뜨기 사슬 두 개 같은 코 한길 긴뜨기 해서 쭉 돌리고 그 다음에 꽃하고 그 다음에 사이 채워준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둘 2층 까지 마저 쭉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한 칸 앞으로 해서 안 보이는 빼뜨기를 했던 이유는 그 지금 이 기둥에서 이 코에서부터 그 기둥이 올라가야지 꽃받침 기둥이 올라가야지 여기랑 직선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칸 이동해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쭉 끝까지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빼뜨기 하면은 오케이. 자 꽃을 다 하고 채워주고 위로 짧은뜨기를 2층 올려줬죠. 그러면 이제 제일 위에 되돌아 짧은뜨기를 한 바퀴 돌려줄 거예요. 자 되돌아 짧은뜨기는 일단 사슬을 하나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뒤쪽으로 여기로 뒤쪽으로 이렇게 찔러서 걸고 빼고 여기서 짧은뜨기 마무리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 칸씩 뒤로 가는 거예요. 걸고 빼고 마무리. 자 이렇게 걸고 빼고 마무리. 간혹 이렇게 걸고 이거를 요까지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자 이렇게 걸고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마무리 해서 쭉 마저 한 바퀴를 다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처음 기둥이 올라온 요 코까지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고 이제 실을 자르고 쭉 끌어올려 준 다음에 돗바늘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뒤쪽 면에서 앞에 있는 이 코로 요렇게 먼저 한 번을 통과시켜 주고요. 쭉 당겨주고 자 간격이 얼추 맞죠? 그럼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쭉 들어가지고 뒤집어서 자, 여기로 앞에 코의 아래로 이렇게 자 완벽하죠? 그리고 나서는 요렇게 안쪽으로 찔러서 요렇게 쭉 숨겨주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요렇게 자 아이고 이렇게 해서 당겨주면서 이제 모양을 잡아주면은 와우 완벽 퍼펙트 한 다음에 실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하면은 일단은 짜잔 몸통 완성 했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제가 안쪽에 실을 아직 덜 숨겼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 실을 뒤집어서
숨겨줘 보도록 할게요. Okay. Turn it over and let's hide the yarns inside. 자. 자. 요거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위로 한 칸 올려서 여기 있는 짧은뜨기 층으로 좀 숨겨주고 자르고 이거는 바로 잘라도 될 것 같지만 그냥 아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꽃 안쪽으로 숨겨주고 자르고 이 두 개는 이렇게 한번 꽈주고 양 방향으로 숨겨주고 자르고 다시 한번 실이 짧을 때는 바늘을 먼저 넣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르고 그리고 이거는 진행하면서 숨겼으니까 잘라주고 요거는 자 뭔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숨겨줍시다. 오케이 요렇게 해서 자르고 어이구 쉬 엉뚱하게 자를뻔했어 큰일날뻔했다 자 이렇게 자르고 오케이 했으면 이제 요런 것들은 여기서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같은 방식으로 마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뿅 짜잔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다시 뒤집어, 아이고, 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스팀을 해서 모양을 잡아주면 더 이쁜데, 그거는 이제 가방 끈까지 마무리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방 끈을, 요렇게, 가방 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방끈을 만들어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가방끈을 만들어 볼 건데 실을 두 겹을 사용할 거라서 이렇게 실에서 안에서 일단은 이렇게 한 줄을 빼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 줄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고 싶은 가방끈의 길이의 3배 정도의 실을 이렇게 여분으로 자, 남겨둘 거거든요. 하나, 둘, 셋. 양팔 벌려서 세 번 정도의 길이만큼을 이렇게 뒤에다 남겨놨어요. 그리고 이 고리를 가져와서, 바로 10호로 해줘도 되지만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첫 코만 기존에 쓰던 7호로 이렇게 빼주고 그리고 10호로 바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중사슬로 진행할 거고요. 이중사슬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감아주고 빼주면 돼요. 쉽죠? 이렇게 감아주고 빼주고
자, 이렇게 이 뒤에 있는 실을 이렇게 한번 올려주고 빼주고 해서 쭉 이제 원하는 길이가 나올 때까지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쭉 진행해 볼 건데, 이런 그 뜨개로 만든 가방 끈 같은 경우에는 가방 안에 무거운 게 들어가거나 하면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길이보다는 살짝 짧게 만든 다음에 그 마무리를 하고 스팀 다림질 등으로 늘려서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정도로 늘린 다음에 스팀 다림질로 픽스 고정시켜서 이제 사용하시면은 사용하면서 가방끈이 늘어나는 걸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 길이에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때는 실을 잘라주고 쭉 끌어올려준 다음에 자, 이쪽도 너무 기니까 이쪽도 잘라줄게요. 요만큼 남았네요. 자, 이거 요렇게 이쪽으로 넣어주고, 오케이. 이거를 요렇게 한번 꼬은 다음에, 돗바늘에 이두 줄을 꿰서, 자, 이거 역시 이렇게 해서 당겨줍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거를 숨겨줄 겁니다. 요렇게 기둥에다가. 둘, 셋. 이 정도. 한 네 칸 정도만 올려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당겨주고. 그리고 요렇게 뒤로 보내주고 그리고 뒤집어서 뒤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요렇게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르고 그리고 이것도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도 자, 이거는 요렇게 이 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둥을 타고 올라가도록 할게요. 다섯 개한칸 위로 쭉 올려주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숨겨주도록 할게요. 한 다음에 자르면은 타라! 가방끈 완성. 자, 이제 요거 이제 스팀 다림질로 모양을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림질을 하실 때는 이 쇠판으로 직접적으로 누르지 말고 위에서 띄워서 스팀만 쐬주세요. 충분히 스팀을 준 다음에는 이렇게 손으로 이제 모양을 이렇게 누르면서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혹시나 이제 뜨다 보면 가방이 틀어져 있기도 하기 때문에 스팀을 충분히 준 다음에 이렇게 일자가 되도록 모양을 잡아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한 두세 차례 정도 반복해주면 돼요. 뒤집어 가면서. 모양이 잡힐 때까지. 이렇게 반복하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일단 뭐요 정도면 된것 같아요. 그리고 가방끈 같은 경우도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냥 스팀을 좀 쏴주고
이렇게 쭉 당기면은 가방끈이 펴지면서 이제 늘어진 상태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용하면서 늘어지는 게좀 줄어드는 거죠. 사용하면서는 좀덜 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살짝 짧게 만든 후에 이렇게 늘려서 사용하시면은 좋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끝에다가 끝에다가 이런 식으로 걸어주면은 완성. 이렇게 두 칸을 집어봐야겠다. 오케이. 해주면 타라! 예쁜 핸드폰 가방 완성. 자, 이렇게 예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도 이렇게 천천히 따라서 예쁘게 만들어 보시고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 채널에 멤버십 가입 기능이 있는데, 한 달에 뭐 이제 커피 한 잔, 하루에 뭐 몇백 원부터 뭐 국밥 한 그릇, 햄버거 세트 하나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또 이제 응원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또 이제 채널에 멤버십도 많이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요 패턴이 너무 예뻐가지고 다음번 가방에서는 아마 이런 걸 응용해서 큰 사이즈 가방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면 예쁠 것 같아서 한번 그것도 진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뜨신 친구들, 안녕, 안녕.